네. 태금은 이제 고려시대 때 중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들어온 악기인데요. 보시면, 이 몇 줄 같이 보여요? 몇 줄 같이 보여요? 한 줄? 두 줄? 백 줄? 네. 정, 세 줄? 정답은 두 줄이에요. 두 줄 사이에 말꼬리털, 말총을 이렇게 중간에 끼워서 앞뒤로 마찰을 하는 그런 악기입니다. 근데 뭐 보시다시피 음정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피아노 보시면 뭐 도를 치면 도를 도가 나오고 뭐 기타도 이제 플랫이 있는데 해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정이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고 저도 이제 이렇게 눌렀을 때 저도 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음이 무슨 음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조금 낮다 싶으면 누르고 높다 싶으면 풀고 하면서 음정을 정말 맨손으로 주물주물 하면서 만들어내는 네, 그런 악기입니다. 그리고 줄은 이제 명주시를 모아서 만든 줄로 되어 있어요. 약간 탄성이 있고 네. 그리고 쇠 금속성의 줄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거친 느낌도 있는데 또 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과 흥을 좀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음색을 지닌 악기입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요, 네, 두 곡 연달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홀로 아리랑과 달빛에 흐르는 눈물 이렇게 두 곡 연달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